시련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 신실함을 유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계시록 2장 10절을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게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를 받는 첫 번째 수신자는 가난과 이 핍박의 시련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흩어져 있는 상태니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면 처음 보냐?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기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9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제 돈의 문제, 부함과 가난함의 문제를 지금 야고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궁핍은 큰 시련이지요. 몸의 아픔도 시련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반항하는 자녀, 진절이 나는 직장.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되고 또 가혹한 시련이 되며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이 모든 고난들로부터 어떤 선한 결과가 나올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렇게 어슴푸레 납득하고 있을지라도 그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심란해 하는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아, 맞아.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랬지? 오케이. 그게 인내를 이룬다 그랬지? 아, 기억이 났어. 온전한 삶을 이룬다 그랬지? 아, 너무 힘들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 생각해 볼까요? 이제 아이를 막 낳았습니다. 집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혼자 아이를 키워요.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출산한 기쁨 속에서 가슴 벅차요. 모든 게다 신비로워. 근데 이 애는 꼭 내가 잘때 울어요. 기저귀를 봤는데 멀쩡해요. 배가 고픈가 젖병을 물려봐도 안 먹어. 열이 있는가 체온을 잡았는데 정상이야. 근데 울어. 이런 날이 계속 반복됩니다. 돌보는 나도 자진 못해요. 아이가 이제 좀 걸어 다닐 즈음 되고 말귀를 알아들을 즈음 됩니다. 밥을 준비해요. 근데 정신없이 난리를 칩니다. 점점 위협주의 말이 늘어나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큰 시련이죠. 게다가 잔고도 떨어졌어요. 계속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제적 궁핍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낮은 형제가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다음 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부한 자는, 낮은 자는 어떤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낮은 자는 왜 낮을까요? 특별히 신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경제적으로 지금 빈핍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게으르다거나, 무슨 이유로건 간에 직업교육이나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 집안에 내가 책임져야 될 무슨 빚이 있거나,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잘안 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왜 부할까요? 아, 금수저로 태어났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어. 운이 좋아서. 이것도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역대상 29장 12절을 한번 들어보셔요.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펄전이 얘기한 대로 모든 환경 가운데 애를 써도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스펄전이 얘기한 대로 형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러한 경제적 위치에 두셨으니 만족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민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면요 천국에 대한 생각은 언제 해요? 하나님 말씀 공부는 언제 해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 그때는 반갑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수십 년 전에 보냈던 그 추억 가지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레퍼토리가 금방 떨어져. 희한하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라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레퍼토리 떨어져요. 그런데 매일 보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하고는요 마음 깊은 곳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또 하나의 우주거든요. 레퍼토리가 넘쳐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깊어지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져. 그런데 하루 종일 돈 생각하고 하루 종일 내 가난 생각하고 이러느라고 그런 시간마저 양보한다면 이거 진짜 비참한 일입니다.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경제적 위치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뭐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났어. 내가 큰 고생 안 했는데 살만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신 이유가 뭘까? 섭리가 있겠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 그래? 이렇게 다 풀의 꽃과 같이 쓰러지는 것이니까 겸손해야겠다.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낮아서 시련을 당하는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형편에 두셨구나. 내게 돈 버는 재주는 안 주셨네. 하지만 나는 다른 것에 관심을 쓸 수 있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더 연약한 자를 위해 일할 수 있지.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경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자들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 부자가 있겠지만 진짜 부자 말이에요. 정말 부자들은요 어쩌다가 그렇게 부자가 됐더군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 어설픈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면서부터 부자였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부가 따라왔거나 운이 좋았거나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 그렇게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합리적인 노동과 재산의 창출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를 넘어서서 더 갖고 싶다. 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처량함에 빠지고 비교에 빠지고 경건함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가면 이건 시련을 통해 인내도 못 얻게 되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도 못 얻게 되는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서 주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부한자들에게 명령하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전하리라. 지금 가난한 자에게는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높여주셨으니까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낮은 형제와 일반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이사야 40장도 똑같이 얘기하죠. 6절 7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일반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못 가져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과 물건을 비롯해서 건강과 명성에 이르기까지 다 지금 쓰라고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잘 썼느냐? 뭘 남겼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겸손히 사용했느냐? 아니면 네 정력을 위해 썼느냐? 더 큰 책임인 것이죠. 그러므로 재산의 유무도 사실 은사입니다. 무슨 뭐 뭘 가르치고 뭐 긍휼히 여기고 무슨 재주가 있고 이런 것도 은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얻을 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그냥 궁핍하게 두셨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섭리의 손길로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거기에 너무 천착하지 마십시오. 일단 자족하셔요. 열심히 일하되 자족하셔요.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오늘의 이 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단 경제적인 빈핍함이 오면 시련이 뭐 믿음의 시련이 강건하게 하고 인내가 있고 온전함을 이루고 이런 거 잘 생각 안 나더군요. 일단 배가 고프면 일단 식구들을 챙겨주지 못하면 믿음 떨어지는 것은 금방이더군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우리 암송성부죠? 지혜를 얘기합니다. 시련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시련이 있을 때 우리 지난주 본문 2절 뭐라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이 기쁘게 여길 수 있음이 지혜인 것입니다. 시련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시련을 해석하는 렌즈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것이 가난이든 건강의 문제든 사람들과의 갈등이든 이 모든 시련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나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데 바로 이 지혜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렌즈와 통찰의 프레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을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진정 지혜를 갖는 사람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리저리 의심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절을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죠. 근데 이 언어 유희인데요.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신다 그럴 때 이 후이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저는 너무나 역겹고 싫습니다. 빨리 탈출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역경 속에서 나를 다루기를 원하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빨리 탈출하고만 싶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거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배우고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후이 준다 그랬죠. 이 후이 준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준다. 단순한 마음으로 준다. 뭐 말 붙이지 않고 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주기는 주는데 단서를 붙이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나 돈 좀 빌려줘. 그래, 빌려주기는 주는데 너 지난번에도 제 시간에 안 갚더라. 너 항상 돈 빌려도 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빌리더라. 내가 주기는 주는데 너 그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후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으로, 마치 속아도 줄 것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혜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돈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건강이 부족하거든 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여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해서 애둘러 가고 맞으면서 가고 고통받으면서 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부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기도에 있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에 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매일 구하는 거예요. 어제 지혜롭게 뭔가 결정했다고 해서 오늘 보장받는 거 아니잖아요. 주여,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도 바른 결정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소서. 내 정욕대로 멋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무릎 꿇는 거. 그때 주님이 옳거니! 하고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용기를 잃고 실망하는 마음의 모든 성향을 잠재워주는 기도는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저 실망이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납득이 잘 되지 않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공허한 말잔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처럼 잘 느껴지지 않아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너 진짜 귀한 게 뭔지 아는구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청원함으로서만 받을 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 주세요 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구하지 않은 자에게 함부로 쑥쑥쑥쑥 막 나눠주기에는 너무나 귀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료에게 지혜를 구하지 말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자체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전문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책,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권위자에게 달려가기보다는 먼저 그분들에게 도움도 받되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요. 우리 이 부분에서 너무 자주 넘어지거든요.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개혁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6절절에 나오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어른들에게 연락하고 전문가 강의 듣고 자기계발서 청구하고 그리고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안 해. 여러분 휴대폰 끄고요. 이 묵상하면서 산책이라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어려우면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기도 안 돼요? 기도 하나님 이렇게 바로처럼 오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다혈질이 저에게 있사오니 저를 붙들어 주소서. 성경 읽으면 기도로 자연히 넘어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제게도
이렇게 되지 않을 지혜, 또 이렇게 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지 않겠냐?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제 아들이 못 고치니까 이 아비가 예수님께 구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능히 이해할 줄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너 그렇게 믿음 없는 자세로 나오느냐?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요, 의심의 한 조각까지 다 없을 때까지 기도할 생각도 하지마 그런 뜻이 아니라, 비록 의심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꺾고 내 마음의 성향을 하나님께로 모두어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의심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태도로 나아가면 이 아들의 아버지 응답 받았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자세로 주님께 나가면 왜 못 받겠느냐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세요. 베드로가 자기도 하겠다 그러죠. 걸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남은 자들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는데, 베드로도 그것을 맛을 본 거야, 맛을. 근데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무서워하자마자 폭 빠져요. 예수님이 그를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이 두려운 거, 바람 불어서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때 그 의심 자체를 없애려고, 아니야, 두려우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바로 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서워요. 예수님 빠질 것 같아요. 그런 자세.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돈이 없어요? 남들이랑 비교가 돼요? 건강이 부족해요? 믿는다고 믿었는데 고작 이건가? 의심이 들어요. 그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너를 살릴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결단 잘 실행하고 계셔요?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이 방향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간구하고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매일 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있다. 근데 그게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지혜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혜를 달라고 청원해야 됩니다. 그 감춰진 것을 제게 주십시오. 안 구하는 사람은 못 받아.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우리는 아니까 이제 구합시다. 예수께서 감추어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구하면 배로 주실 것입니다. 은을 구하면
금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약간 잠언 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멈출 수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온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저 좋은 조언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 상황을 모면할 꼼수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지금 돈이 부족해요. 가난해요. 예수님, 저 몸이 아파요.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지내셨네. 끼니를 잘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셨구나.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님께서 몸이 아파 보셨네. 맞아 보셨네. 침뱉음을 당해 보셨네. 멸시를 당해 보셨네. 무시를 당해 보셨네. 관계에 깨어짐을 경험해 보셨네. 사람들의 등 돌림을 경험해 보셨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우리가 받을 지혜예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 말고도 예수 말고도 세계들을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묵상록, 잠언지, 팡세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 지혜. 마귀도 잠잠케 하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지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성취하신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은밀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셔요. 구하고 믿은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어요? 현재 나의 상황에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으면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수. 물질을 구해보세요. 금방 쓰면 없어져요. 건강의 회복을 구해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음으로 나아가요. 육신의 흙옷을 입어야 낙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셔요. 지혜를. 예수님을 구하게 하셔요. 잠언에 보면 이 지혜가 말을 합니다. 잠언 8장 1절이에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게 지혜 기독론인데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소리 높여 외치세요. 나 여기 있다. 나를 구하는 자는 나를 받을 것인데 나를 찾는 자가 없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여기 있다. 나 항상 네 옆에서 너의 기도를 듣고 싶어하는데 너는 내게 구하지 않고 이런 자는 데서 조언을 구하는구나. 나 여기 있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너와 동거하고 싶어하는데 넌 나를 그냥 세워두는구나. 지혜가 지금도 소리를 높여 외치세요.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지혜가 예수님인 것이 분명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예수님이세요.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지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여기 있어. 그러니 구해라. 용기 있게 구해라. 안 되겠지 하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줄게. 뭘 준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구해라. 용기 있게 구해라. 왜 그렇게 숨어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부한자에게 명령하셔요. 갖고 있는 거 사막에 있는 들처럼 금방 없어질 거야. 잠깐 비가 내려요. 사막에. 그럼 뭐 꽃이며 풀이며 확 올라오죠. 근데 이내 이글거리는 태양빛이 확 작렬하면 다 말라 죽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지금 너무 건강 자신하지 마세요. 세월 지나면 비걱비걱 됩니다. 돈 좀 있으신 분들 자만할 거 없어요. 한순간에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동향으로 갖고 있는 게 금방 같이 하락할 수 있어요. 지력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 학위가 있고 좀 똑똑하다 하시는 분들 자랑할 거 없어요. 세월 지나면 가물가물해집니다. 다 들에 있는 사막에 있는 들풀처럼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랴 준비하고 계셔요. 헤롯 왕이 자기 앞에 춤추던 아이에게 너무 기분이 좋아 얘기하죠. 뭐 원하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뭐 원해? 말만 해봐. 에스더의 남편이 한 제국의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마음이 그냥 타가지고 뭐 원하니? 말만 하시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실제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구하라 하셔요. 두려워서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아니 맘대로 뭐? 난 몰라. 그냥 알았어. 나 몰라.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혜의 빛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가난하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요. 여러분 좀 부하셔요?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납작 엎드리세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린 다 주 안에서 일반입니다. 영원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는 내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의심을 없애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줄도 모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것 마냥 알아서 결정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알아서 판단해버리는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맡기지도 않으면서 나의 가난함을 한탄하고 나의 부족함을 한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주여, 부한 자도 부하지 않은 자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이오니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지혜 되신 예수님을 구하고 또 찾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의심이랑 모두 없애주시고 예수님 신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지혜 되시기 위하여 처참하게 죽으셨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수납하고 응답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